3월 16일 사순절 정오의 기도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 오늘은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세상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기적 같은 세상을 꿈꾸셨던 예수님. 사람보다 자신의 수입이 먼저였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율법으로 정한 부정한 짐승임을 알면서도 오로지 수입을 위해 돼지를 키웠던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의 인생과 회복이 보이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귀신에게 노임받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밀어내고 떠나달라 거절하는 안타까운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군대 귀신과 같이 많음이 자랑이 되고 많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머물 곳은 무덤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고 셀 수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음을 기억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와 또한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24번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속에 내 생각과 뜻은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채우게 하옵소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